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6일자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3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 선물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 방송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프로젝트 잘 운영하는지 보시면서 참고하실 부분 참고하시는 그런 방송 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일봉을 좀 보자면요. 자, 단기 42달러에서 47.32까지 반등을 좀 해줬고요. 이 부분은 여기 52달러부터 42달러 선에 10포인트 하락 구간의 절반 정도, 50% 지금 반등을 시현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피보나치 조정대인데요. 이렇게 반등을 제법 그래도 50%까지 했다면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조정을 좀 적당히 받으면 다시 재상승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인데, 어저께 여기 보시면 이제 거의 61.8% 라인까지 침범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으나 오늘 또 재빨리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죠. 자, 오늘 원래는 어저께 수요일 날 대부분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크루드 오일은 수요일 날 재고 발표를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아무래도 미국이 휴장했기 때문에 전자거래는 했습니다만 일정이 하루 뒤 늦어졌거든요. 날짜로는 내일이지만 오늘 0시에 발표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있죠. 0시에 가솔린, 난방유 등등 원유 재고량 발표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피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대로 된 매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흔들림이 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매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 피보나치의 조정권에 대해서 잘좀 공부를 해 놓으시면, 자, 단기적으로 하락이 어디까지 올 것이냐 일단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 부위 가면 아무래도 반응을 좀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피보나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닥터케이 TV 보시면요, 유튜브에 닥터케이TV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주식 기초 강의, 주식 생초보 탈출기에 보면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자, 오일선은 45.80 라인입니다. 자, 지금 뚫으냐, 마느냐, 그 상황이죠. 약간 뚫긴 했습니다만. 자, DI님 어서 오십시오. 방금 시작했습니다. 다이아님이십니까? 글이 잘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아, 다이아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5일선 지금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또 46달러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밀린다면 45달러, 이 21선
그리고 피보나치 50% 조정 지점대에서 겹치죠, 약간. 그래서 이 부분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일단 판단됩니다. 44점 80 라인, 70 라인. 그래서 유튜브에도 한번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어려운 날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주가를 흐름을 판단할 때 봉을 이렇게 캔들을 보시면 쫙 거의 빨간 양봉으로, 물론 아래 윗꼬리는 좀 있습니다만, 치고 갔는데 갑자기 훅 깼거든요, 어저께. 스트레이트로. 그럼 밑으로 빠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잽싸게 들어올렸죠. 자, 그래서 위로 가도 조금 밀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밑으로 또 다시 대밀리려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5분봉 보여드리겠습니다만, 5분봉에서는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냈거든요. 반등이 이만큼 심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제 방송을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매일 조심해야 된다, 매일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참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말해놓고도 제가 조금, 아, 웃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게이 오일이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방송을 열자마자 여러분들 좀 오셔서 제가 좀,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힘이 나네요.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자, 제가 모니터는 24인치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좀 전에 방송에 나가고 있는 세팅되어 있는 화면이고요. 그 옆에 화면에는, 자, 5분봉을 길게 놔두고요. 그리고 1봉 이렇게 놔두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좀 핵심 지지 저항권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 표를 해둡니다. 자, 제가 한 11년 동안 거래를 하면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지지 저항선을 꺼놓은 부분에서 상당한 확률로 맞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 부분을 신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가 꺼놓은 이 선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면, 아, 닥터K가 지지 저항선 좀잘 잡아내는구나, 아니면 엉터리네, 둘 중에 하나 판단이 되겠죠. 자, 잘 끊는다 싶으시면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끊는지 제가 방송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제가 하나도 편집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부위에 보시면 새벽 5시 반이니까 이 저점에서 여기 고점까지 1포인트 가까이 올려버렸거든요. 1포인트 더 올렸네, 그죠? 1.2포인트 정도 올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시라도 긴장을 놓치게 되면 큰일 나는 게 오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단기 고점 47.32에서 44.51이니까 대략 3포인트 조금 안 되죠. 자, 3포인트가 조금 안 된다면, 자, 피보나치 꺼도 되겠습니다만,
저는 대략적으로 계산할 땐 절반 정도 50% 라인으로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럼 3포인트니까 1.5 더하게 되면 46달러 라인이죠. 상승했을 때. 여기 중요하다고 일단 거기다가 라운드 넘버 46점 땡땡이잖아요. 이거 라운드 넘버라 그러거든요.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 이 라운드 넘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46달러 여기서 강하게 돌파해도 일단 여기 깨졌던 저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에 또 저항이 있고. 자, 이 저항을 얼마나 세게 뚫고 가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밀릴 때 여기 이평선들 이제 다 정배열로 돌려놨지 않습니까? 훼손하지 않고 조금 밀리다 가다 또 밀리다 가다 이렇게 되면 상승 전환이고요. 여기서 어제처럼 여기 부위처럼 푹 깨버리면 다시 하락 방향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좀 주가 추이를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을 다시 한번 보자면요. 자, 우리가 캔들 제가 설명이 좀 많죠. 원래 제가 이게 30분 정도는 지켜봅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방향으로 좀 틀은 것 같긴 한데 중간중간에 낮에 좀 체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것 하고요. 실시간으로 전부 다 보는 것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30분 정도는 좀 이렇게 지켜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캔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빨간 양봉을 강하게 세우면서 점점 커지면서 올라갔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음봉이 비교적 약하게 이런 조그만 봉들 이렇게 약하게 나오고 다시 양봉으로 감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강한 상승세가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자, 이게 어저께 엄청나게 크게 깼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밑으로, 아이고. 밑으로 이렇게 깨야 정상적인 흐름이거든요. 근데 재빨리 들어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 방향으로 보기도 멋하고요. 그렇다 해서 이앞 음봉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상승 방향으로 보기도 애매한 상황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비슷하죠. 여러분들 하나 참고로 하실 게 있는데, 주가란 것은 예전에 흐름들과 비슷한 역사적인 그런 반복을 좀 하거든요. 역사라니까 너무 좀 거창한 것 같은데 비슷비슷한 형태의 패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많이 본 사람이면 많이 본 사람일수록 예측이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쫙 들어올렸는데 엄청 크게 밀렸고 쫙 들어올렸는데 엄청 크게 밀렸고 자, 밀렸으면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위로 강하게 들어올리고 자, 강하게 들어 올리고. 자,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자, 오늘 하루는 어떻게 강하게 갈지, 아니면 힘없이 밀려버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오늘 좀 비중을 절대적으로 오늘 작게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했으면 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강하게 반등해서 위로 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위에서 헤딩하고 밑으로 쫙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유튜브하고 아프리카 TV 동시 송출 중이기 때문에, 해상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아프리카 TV, 다이아님, 화면 보시기 큰 무리 없죠? 제가 지금 모니터링 하기에는 별로 무리가 없는데요. 채팅 한번 남겨주시고, 유튜브 계신 분도 한번 채팅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무무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참, 무무님 제가 첫날 보시는데 제가 좀안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 되게 좀 부끄러웠습니다. 자, 그러나 뭐 성부수를 제가 그날 걸었었는데 끝까지 아마 좀 보시던 것 같았는데 제가 방향 전환만 안 했어도 상당히 괜찮았을 텐데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자,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요. 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날 반성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끝까지 보셨으니까 아마 거의 끝까지 보셨던 것 같은데,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47.32. 여기에 고점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좀 버텼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손절을 했어야 되는 건데, 끝까지 안 버텨보자 싶었는데,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 나와서 제가 딱 끊어버리고, 상방용 들어간 게 완전 뭐 망했죠, 뭐. 어떻습니까?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하락. 아, 참, 진짜, 제가, 비유가 그렇게 틀리진 않는데. 혹시, 뭐, 제 방송 보면서 같이 하셨던 겁니까? 네, 어제도 진짜 아깝죠. 제가 완전 하방으로 봤거든요. 이건 쭉 들어갔으면 천만 넘은 거였습니다. 아, 그런데 내가, 그게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전날 많이 깨지다 보니까, 그래, 제가 여기 수익에 한200 꼽히는 거딱 보고 제가 바로 끊어버렸거든요, 거의. 여기 보면 한번 제가 보여드리죠. 어저께 하셨다니까. 제가 여기에서 매도 들어가고, 청산하고, 다시 들어가고, 여기 위에 보면 딱 어떻게 보면 꼬셔놓은 거거든요. 자, 제가 스위칭에 대해서 방송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제가 전날 망했던 게 스위칭을 빨리 한 거였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면 콜로 들어갔다면, 손절하고 콜로 들어갔다면, 자, 여기서, 자, 좀 가는 척 했겠죠. 자, 위에 아마 뚫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버티고 있었다면 밑으로 박살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손절 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자, 그래서 이거 스위칭, 이거 빨리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자동 중심 물로. 이게 제 매매 원칙이거든요. 자, 뭡니까? 역배열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약간 돌파하려고 했으나, 이게 이제 마인드가 막 흔들리거든요, 여기서. 자, 단기 이평선 세 개는 돌려냈어. 야, 위에 좀 있긴 한데, 빠진 폭이 좀 있지 않아? 그러면 밑으로 훅 빠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훅 빠져야 되는데, 들어 올렸어? 그럼 위로 아마 갈 가능성 높아. 이러면서 콜로 들어가기에 십상이거든요, 매수로. 그러면 박살 나는 겁니다. 자, 이게 일종의 휩서거든요. 제가 방송을 나중에 한번 하려고 일부러 이 장면을 내가 보고 휩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휩쓴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적 오일은 휩쓸가 적게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그 규모를 봤을 때, 자, 미국의 큰 자금들 있죠. 유럽의 큰 자금 있죠. 아시아의 큰 자금 있죠. 그 다음에 중동의 큰 자금 있죠.
그 사람들이 손으로 할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슈퍼컴퓨터하고 같이 하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그렇게 도입돼 있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코스피 200의 향방을 몇초 빨리 예측하는 컴퓨터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자, 컴퓨터가, 자, 한번 꽂혀놓고 밑으로 죽인다. 이 프로그램 가동됐다고 저는 생각도 하거든요. 저는 소설을 많이 씁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휩소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엄청나게 빠진다. 내지는 빠지는 척 하다가 들어올리면 휩소가 나오면 엄청나게 상승한다. 요거 하나 염두에 두시면 돼요. 요런 부분도 일종의 휩소죠. 자, 여기서, 위로 쭉 가줘야 되는 건데, 밑으로 확 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깨지려면 여기서 깨져버리지. 그죠? 이평선 이게 밑으로 전환되려고 하는데, 한번 살짝 꼬셔놓고 죽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 방송 참고를 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리딩 방송하는 사람 아니라고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딜레이가 있거든요. 오늘은 딜레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방송 제가 아프리카 TV를 해상도를 좀 낮췄거든요. 그래서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아서 해상도를 지금 낮추니까 버벅거림도 현재는 없는데, 그래서 딜레이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거의 딜레이가 없네요. 자, 그래서 잠깐 타이밍 놓쳐버리면 큰일 날수 있으니까 참고로만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추세선 끊는 거를 저 나름대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장사 준비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손이 엄청 많죠. 그러나 제가 지우지 않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보면 별 영향 없는 것 같아도 우리 개인 투자자야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매일매일 데이트레이딩으로 그냥 마감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큰 자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 부분을 물론 이렇게 30분 봉이나 60분 봉, 일봉에서 체크도 되지만 이렇게 분봉을 보는 이유는 더 세밀하게 내가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눈에 좀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이 추세선들의 위력을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자, 46달러 아까 제가 좀 저항라인이라 그랬죠. 여기 어떻습니까? 보시면 여기 밑에서 여기 저점 부위 이렇게 쭉 걷던 추세선 상단이거든요. 의미가 다 있습니다. 자, 추세선 지지 저항은 제가 판단하기에 70에서 80%의 확률로 그 역할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 같으면 70에서 80% 상황이 여기가 지금 저항 라인이잖아요. 저항 라인의 역할을 하는 게한 70에서 80%고 뚫어버리는 게 20에서 30%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가 하면요. 저도 이 마인드를 고치는데 상당히 좀 많이 애를 먹었는데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두려움. 항상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받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 상승 추세를 좀 돌렸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들어가긴 좀 뭐합니다만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타이밍 나왔을 때 매수 포인트로 들어가서 좀 들고 가시는 분인 것 같으면 여기에 내가 좀 조정 내가 그럼 참아내고 46달러를 목표치로 하는 겁니다. 더 치고 가면 할수 없는 거고요. 더 치고 가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치고 갔다 다시 대밀릴 때 이제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거든요. 46달러를 이제 안 깨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자 내가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고 청산에 포인트를 잡고 만약에 나중에 그 반대 상황이 올 때, 그럴 때는 내가 손절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더욱더 편합니다.
45.78. 그렇죠. 이평선 다 밑에 눌려 있는 것 보고 이제 밑에 다 돌파하고 자, 이런 게 눌림목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스위칭의 포인트는 한이 정도. 그다음에 이런 부분 되겠죠. 아주 그 부분 제대로 좀 잡으신 것 같으네요. 자, 이런 데서 물론 올라갔습니다만 이런 데서 자꾸 아직까지 하락 추세 다 돌려내지 않았는데 이거 운이 좋아서 이렇게 왔지. 훅 가다가 대밀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밑에 부분도 제가 지지 어저께 방송 좀 들으셨으면 이야기 좀 들으셨을 거예요. 피보나치 그 라인 가니까 자꾸 멈추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참고하느냐? 아까 하락 포인트를 하락 방향으로 내가 매도를 잡고 있었다면 피보나치 45.30 정도의 라인이 피보나치 50% 라인이었거든요. 여기 가니까 자꾸 지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하루 이틀 본게 아니라 십몇 년 동안 봤거든요. 분명히 물론 깨지긴 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수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매매에 적용하는가 하면요. 자, 매도 포인트를 청산하는 지점을 그 라인으로 잡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지할 거니까 매수로 가는 게 아니라 매도 때렸던 거를 여기서 청산하는 개념으로 들어가야지. 그거 좀 생각 잘못하시면 나중에 진짜 엇박자 타거든요.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밑으로 훅 깼지 않습니까? 볼린저 밴드 이탈했어요. 이탈하면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온다고 매수로 가기보다 물론 여기서는 올라갔습니다만,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들고 있었다면, 포지션 들고 있었다면 밑으로 강하게 때리면, 아, 만약에 들어올린다면 볼린저 밴드 바깥이다. 들어올 수 있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청산하는 겁니다. 밑꼬리 쫙 달기 시작하면 무조건 던져야죠. 그래야 챙기는 거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제 매매 스타일이 거의 지금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이평선의 정배열 역배열을 보고 지금 정배열이죠. 저는 매수 포인트 잡을 겁니다. 그러나 좀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뜸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봤죠? 자, 정배열 단기적으로 돌려냈어. 그러면 일단 매수 마인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심에서 자동 선절 걸고요. 중심이란 것은 이런 부위 되겠죠. 그래서 어제 제가 좀 아쉬웠던 겁니다. 완전 깨는 중심에 근접했고 완전 이평선 수렴돼서 확산하려는 초기인데 더 들고 갔어도 되는 것인데 그래서 250만 원밖에 수익을 못 얻었습니다. 1000만 원짜리가 나왔었는데요. 아, 그래서 제가 비중이 좀 컸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비중은 많이 좀 낮추려고 노력할 거고요. 자, 모의로 하시더라도 진자로 하듯이 이렇게 해야 좀 많이 도움 될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채팅 46.9에 청산이라 하셨는데 45.9 말씀하시는 거죠? 잘못 올리신 것 같은데. 어저께 보셨으면, 보고 계셨으면, 뭐, 채팅이라도 좀 남겨주시지. 그래야 제가 더제 머릿속에 있는 거 많이 풀어놓죠.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오히려 뭐 많은 이야기를 꼭 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문무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 정도 해주시면 제가 또 참고를 하죠. 제 방송 목표 중에 하나가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머릿속에 있는 거다 풀어드리는 게제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호가 있죠. 호가, 호가. 호가에 보시면 380대 380 비슷하죠. 이런 호가 많이 믿을 건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한쪽이 많이 쏠리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지지권 인근에 와서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볼까 하는데 강하게 밀리죠. 이러면 좀또 부담되는 겁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아프리카 회상도를 확 낮추니까 CPU 점유율이 한75% 정도네요. 되게 심한 등락 아니고는 어느 정도 방송 잘될것 같습니다. 혹시 아프리카 계신 분 제가 방송 종료할 때는 말씀드리니깐요. 버벅거리면 제가 아프리카는 종료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넘어오시면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문무님은 모의 투자 빨리 접지 마시고요. 만약 지속적으로 저한테 계속 들어오신다면 저 무료로 제 머릿속에 있는 거다 드릴 테니까 적어도 석달 이상 하십시오. 계속 수익 나거든 그때 실제로 바꾸십시오. 그 전에 절대 멈추지 마십 수익 난다 해서 실제 계좌 하지 마십시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저는 사실 몇천만 주고 배운 거거든요. 제 전문가 방송 100만짜리 상당히 오래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10원도 받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도 소리가 나니까 참고로 많이 되죠? 매수했습니다. 뭐,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리딩은 제가 아닙니다만.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예, 전 경남 양산에 살고 있어요.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일단은 무조건 챙기는 겁니다. 왜 끊었겠습니까? 80까지 보이긴 한데 여기에 이평선들 있지 않습니까? 치고 가면 아깝죠? 아까울 필요 없거든요. 다시 눌리면 상황 봐서 다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맨 처음 거래해서 조금이라도 수익 얻어놓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14만원 얻어놨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제가 손절라인 잡을 때, 아, 좀 더 마음이 편하거든요. 손절이 더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패할 경우, 그 다음 경우에. 그런데 맨 처음 거래를 그래서 좀 중요시 여기는데, 맨 처음 거래, 입질에서 매수, 입질에서 수익이 좀 나면, 컨디션 좋게 갈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막 깨지기 시작하면 힘들거든요. 맨 처음 매수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무무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그 아이디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게 편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빠지지 않습니까? 안 챙겼으면 그냥 토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데도 좀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좀 세게 빠진 걸 알면서 좀 짧게 들어갔던 이유가 일단 볼린저 밴드 하단 지지할 거다.
그래서 짧게 벌써 대놓고 시작을 했는데 수정했죠. 이게 세게 안 깨지고 사살 사살 눌리면서 위로 탁 치고 가야 46까지 갈수 있는데 확 깼잖아요. 다시 나와도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흔들림이 심하죠. 스트레이트로 쭉쭉쭉 못 치고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매수 마인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깼거든요. 자, 여기 30분 봉에 이평선 두 개가 위에서 누르고 있어요. 밑에 20일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툭 깨버리면 어제 같은 상황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쭉쭉 내려오고 역배열로 30분 봉이 더 중요하거든요. 세부적으로는 5분봉 보고 매매하지만 이거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정배열로 못 돌려냈어요. 그래 길게 안 들고 가는 겁니다. 문무님, 계속 저하고 방송 들으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복귀 방송 수익 공개 메일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댓글로 본인의 모의 투자 내역, 어떻게 샀고, 어떻게 팔았고, 생각은 왜 그랬고, 수익은 어떻고, 손실은 어떻고, 올리십시오. 그럼 제가 보고 방송 들어오시면 그에 대한 또 제 생각 한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도움 될 겁니다. 저도 뭐 간단하게 복귀 올려놓고 저는 또 방송으로 복귀를 제가 올려놓지 않습니까? 복귀 꼭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7번 올려보십시오. 자, 저도 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얼마나 꾸준히 하시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1분 봉, 5분 봉, 30분 봉, 60분 봉. 옆 화면에 5분 봉큰 화면 1봉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매매의 큰 기준은 자, 30분 봉에서 일단 잡고요. 1봉을 맨 먼저 봐야 되겠죠. 아까 맨 처음 방송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60분 봉은 이제 1봉의 좀 세부적인 큰 흐름이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잠깐만 보시면 됩니다. 아, 추세 상승하다가, 보시죠. 추세 상승, 하락이 억수로 컸는데 상승하다가 대밀렸네? 자, 이거 안 깨고 계속, 적어도 60일선 안 깨야 되는데 대박겠네? 가봤자 46에 가면 바치겠네? 일단 이렇게 판단해 놓는 겁니다. 틀리면 손절이고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근데 좀 맞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믿거든요. 제 분석을. 자기를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올 때까지는 충분한 검증과 경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게 맞다고 판단이 들면 믿어야 되거든요. 자기를. 자기를 안 믿으면 흔들립니다. 자, 그래서 5분봉으로 보실 때 옆에 보시면 1분봉이 있습니다. 자, 1분봉에서 세부 사항 더 잡아 나가면 되거든요. 자,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인트가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봉의 길이가, 시간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자, 얻은 것은 깨졌고, 얻은 것은 긴 추세는 아무래도 늦게 깨지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긴 추세가 깨져버리고 나면 짧은 추세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데도 위로 세게 갈지 안 갈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위에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하다는 겁니다, 현재. 상승으로 돌려냈잖아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이거는.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는 중. 자, 여기도 보면 반등이 크게 나왔으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정받는다. 바람직한 것은 여기서 멈추고 반등이 크게 나온다. 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매치를 좀잘 해야 봉을 여러 개 놔둔 거에 대한 오류가 좀 적어집니다. 자, 이런 지지선 보시면 꺼놓은 데 가니까 반등하지 않습니까? 70%에서 80%거든요. 그걸 믿으십시오.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나중에 추세선 딱 제대로 끊는 법 공부 제대로 돼 있다면 상관없지만 안돼 있다면 제 강의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복기해 보시고 지나간 차트들 딱 해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고 맞다 그러면 본인 걸로 장착하는 겁니다. 하나 저는 배웠을 때 전부 다 돌려봤거든요. 몇 년치를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인정이 된다 싶어서 제가 몇천만 원 드리고 제가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뭐 개념 없이 배우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뭐 본업이 더 중요하죠. 본업이 더 중요하고. 그러나 복기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습니다. 저잠몇 시간 자는 것 같습니까? 저잠한 3시간 이상 잘안 자거든요. 오늘 잠 2시간 정도 잤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사실은.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고 반등한다. 추세 깨지면 위험한데 여기서 확 밀려버릴 수도 있었는데 들어올린다? 그러면 7, 6 정도 오면 다시 매수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런 봉 놓으면 안 하고. 만약에 빠지면 이 밑에 볼린저 밴드 일단 70 라인 지지될 가능성 높으니까 전고점 돌파한 라인이거든요. 돌파할 때 강하게 돌파했거든요. 거래 실으면서. 거래량 잘 봐야 되거든요. 이 콤비네이션 다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캔들, 거래량, 이평선. 자, 여기 저항 상당히 받고 밑에 확 밀렸었는데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확 들어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가니까 여기 저항 라인이 지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점도 올리고 이 저점은 안 깨려고 노력하고 있고 길게 보면 여기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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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금 여기는 살짝 깼습니다만 저점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46까지는 시도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일단 목표치는 상단 볼린저 밴드 상단 한90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문무님은 문무님도 저처럼 녹화해 보십시오. OBS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OBS 스튜디오. 거기서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본인도 복기를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자, 다이아 님도 아프리카에서 보고 계신데, 뭐, 채팅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문무님, 웬만하면 청산할 때 시장가에 바로 때리십시오. 위에 대놓지 말고요. 잘못하면 체결 안 되고 밑으로 쏙 빠진 경우도 잘 생기거든요. 한틱 아까워하지 말고 가능하면 상 봐서 가능하면 바로 호가에 때리는 게 좋습니다. 바로 체결되게.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끝난 것이 아니고 세게 안 밀리면 다시 80이나 76 근처에 다시 매수 할 수 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무무님 연습하실 때 많이 가지고 하지 마시고 두 계약만 가지고 한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2회에 나눠서 한다. 살 때도 그렇고 급변동 없을 때는 분할로 나눠서 두 번에 판다. 좀 빵빵빵 치고 가지 못하고 삐리삐리하면 절반 던져버리고요. 절반 좀 더 들고 있다가 한두 틱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크게 가지고 연습하지 마십시오. 일단 연습이기는 하지만 한 개보단 두 개로 해보십시오. 두 개. 저 같은 경우 요즘 하도 저 원래 조금 더 길게 들어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워낙 오일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끊어버립니다. 좀 여기서 쭉쭉쭉쭉 치고 가야 되는데 비리비리 하잖아요. 그러면 훅 밀릴 때 네다섯 띠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그럼 네 계약이면 16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더 못 먹어도 상관없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눌릴 때 다시 들어갈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가는 거 별로 뭐 아까워할 필요도 없고 챙겨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강하게 할 마음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 많이 좀 나누고 있는데, 자, 문무님은 하루에 얼마 정도 수입 얻으면 만족하실 겁니까? 목표를 조금만 낮추십시오. 처음에 한 20만 원 생각하십시오. 20만 원. 자, 20만 원 생각하면 한 달이면 400만 원입니다.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훨씬 많은 월급이죠. 전문직이면 다르겠지만. 하루에 50만 원이면 10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자, 그래서 연습하실 때한 20만 원 벌었다. 내 목표기 때문에 수도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누적해 나가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페이스가 좋아지기 때문에 자신감도 좀더 생기고 잃는 경우보다 승리하는 경우가 자꾸 많아져야 마음속에서 흔들림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좀 천천히 벌면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더 마음속에 다지고 있습니다만, 욕심이 문제거든요. 제가 그날 욕심 좀 부렸거든요, 사실. 제가 항상 승부수근 날 욕심 때문에 좀 많이 망했어요. 두번딱 손실 봤는데, 28승 2패인데, 그 2패가 상당히 뼈 아프거든요. 그래서 욕심 안 부리고, 지금, 오늘 뭐 이대로 마감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딱 들면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나 이제 안 해도 된다. 포카하고 비슷하잖아요. 내가 돈을 딱 따고 있는 상황이면 급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2패 정도 들어오면 한번 좀 배팅 쭉쭉쭉 갈까. 그런데 잃고 있는 사람은 2원패하로 올인 겁니다. 모험하는 거죠. 그럼 성공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2원패한데. 초반에 레이스 그런 거는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망하는 거거든요.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